제가 판소리 중에 쑥대머리라는 노래를 가지고 와봤는데요. 이제 우선 제가 처음부터 또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춘향이가 홀로 옥방에 앉아 신세 장탄으로 울음을 원하니 춘향 형상 가련누다 속대머리 귀신형용 정마옥 방으찬자 난 것은 끼뿐이라 보고지고 한양 남군을 보고지고 나를 두고 이러는가 개궁항아 주얼같이 번듯이 솟아서 비추고 저 재료
집안이라 나 연캐려나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옥중공이 되고 뜨면 무덤 근처 솟는 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요 무덤 앞에 있는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니 생전 사후 이 원통을 쑥대머리라는 노래인데요. 이 쑥대머리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춘향이가 수청을 거부해서 이제 변사또가 옥에 가뒀는데 그 옥중가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쑥대머리라고 하기도 합니다. 이 부분은 눈대목이면서도 이제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 여기 선생님들은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안일이 먼저 가도록 할게요. 춘향이가 홀로 옥방에 앉아 시작. 춘향이가 홀로 옥방에 앉아 신세 장탄으로 울음을 우는 뒤 우는 뒤에서 강주세요. 시작. 신세 장탄으로 울음을 우는 뒤. 네, 한 번 더 할게요. 춘향이가 홀로 옥방에 앉아 춘향이가 홀로 옥방에 앉아 신세 장탄으로 울음을 우는 뒤 신세 장탄으로 울음을 우는 뒤. 네, 이제 소리 갈게요. 춘향 형상 가려누다 해보실게요. 춘향 형상. 네, 잠시만요. 춘향 형상 할 때 이 부분을 민다는 느낌으로 춘향 형상 하셨어요. 이제 그 다음 가련노다. 네, 다시 가련노다. 한번 더 할게요. 춘향 형상 가려노다 시작. 춘향 형상 가려노다. 네, 이제 그 다음 쑥대머리 쑥에다가 이제 튀듯이 쑥 대머리 귀신 형용. 형용은 내려주세요. 쑥 대머리 귀신 형용
한 번 더요. 쏙! 떼머리 귀신 형용. 네, 그 다음 정막. 정막 막 올려주시고 오빵으. 네, 여기까지만 끊을게요. 정막 오빵으. 오옥으로 가주셔야 돼요. 시작. 정막 오빵으. 네, 한 번 더. 시작. 정막 꽃방으. 네, 잘하셨어요.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잔자리에 둘 셋. 잔자리에. 정막 다시 갈게요. 정막 꽃방으. 잔자리에. 난 것이 이로 해주시면 돼요. 다시 생각 난 것이. 난 것은으로 하셔도 되고 난 것이로 하셔도 되고 이제 입에 편하게 붙으신 말로 해주시면 됩니다. 다시요. 생각 난 것이. 네, 한 번 더. 시작. 생각 난 것이. 하셨어요. 이제 임뿐이라 할 건데 이임으로 가주셔야 돼요. 임뿐이라. 시작. 임뿐이라. 한 번 더. 시작. 임뿐이라. 네, 잘하셨어요. 생각 난 것이 임뿐이라. 시작. 생각 난 것이 임뿐이라. 보고지고. 네, 이제 보고지고 할 건데 점점 내려오시는 느낌으로 보고지고. 네, 이렇게 내려주세요. 시작. 보고지고. 네, 이제 한 번만 더. 시작. 보고지고. 네, 이제 그 다음에는 배에 힘을 주시고 보고지고. 시작. 보고지고. 네, 한 번만 더. 배에 힘 주시고 시작. 보고지고. 네, 잘하셨어요. 그 다음 보고지고가 또 나오죠. 이제 여기서는 타르르를 하나 넣을 건데 보오고지고라고 해주시면 돼요. 보오고지고. 시작. 보오고지고. 한 번 더요. 시작. 보오고지고. 네, 잘하셨어요. 이걸 이제 한 장단. 여기 보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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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부분이 이제 한 장단인데 이제 이어서 해볼게요. 보고지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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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조금 어렵죠. 이 부분 이제 처음 보고지고는 내려오시고 그 다음 보고지고는 배 힘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은 타루를 한 번 더 쳐주시는 거예요. 다시 이제 같이 해보실게요. 보고지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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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
잘하셨어요. 이제 한양 낭군을 보고지고 하는 부분도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배에 힘을 주시고 보세요. 한양 응으로 가주셨다가 낭군을 어렵죠. 이제 배에 힘 주시고 한양 낭군을 이렇게 그냥 들리는 발음 그대로만 해주시면은 하실 수 있으세요. 해볼게요. 한양 낭군을 네 한번 해볼까요? 시작. 한양 낭군을 네 잘하셨어요. 그 다음에 보고지고 보고지고 할 때 내려주세요. 보고지고 한 번 더 할게요. 한양 낭군을 보고지고 시작. 한양 낭군을 보고지고 네 이제 넘어갈게요. 서방님 이제 서방님 할 때 약간 반음 내려오는 느낌으로 서방 서방 하고 방에서 이제 조금 내려오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. 반음 서방 팀과 과로 또 해주세요. 시작. 서방 팀과 네 그 다음 정별 후로 정별로 가주셔야 돼요. 정별 후로 시작. 정별 후로 다시요. 시작. 정별 후로 네 이제 이어서 해볼게요.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이 부분도요. 일장장으로 가주세요. 일장까진 되셨죠? 이제 서를 서를 서를로 가주세요. 일장서를 여기 부분이 되셔야 돼요. 시작. 일장 서를 네 되셨을까요? 한 번 더. 시작. 일장 서를 네 그 다음 내가 박자가 한 박자가 아니고 반 박자 한 박자 반 내가 가가 엄청 짧아요. 일장서를 내가까지만 제가 해볼게요. 일장서를 내가 가가 엄청 짧죠? 한번 해보실게요. 일장서를 내가 그 다음 못 봤으니 쓰니 내려주시고 못 봤으니 한 번 더 할게요.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시작.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네 이제 그 다음 넘어갈게요. 부모 봉양 글공부에 이 부분도 부모 봉양
여기는 쉽죠. 이제 글 공부에 이제 이게 나누셔야 돼요. 글 지금 글 다섯 개가 나와요. 글 공부가 이제 다섯 개로 나눠지. 글 이걸 빨리 시작. 글 빨리 시작. 글 하셨어요. 공부어 공부인데 이제 강을 주니까 꽁이라고 들리실 거예요. 제가 다시 해볼게요. 글 공부어 자 글 공부어 네 이제 그 다음 넘어갈게요. 겨를이 겨를이 올려주세요. 겨를이 한 번 더 시작. 겨를이 네 그 다음 없어서 시작. 없어서 네 겨를이 없어서 겨를이 없어서 시작. 겨를이 없어서 네 이러든가 능가 내려주세요. 이러든가 다시 할게요. 겨를이 없어서 이러든가 네 조금 어려우시죠? 이제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 건데 조금 어려우시면은 오늘은 겨를이 없어서 이러는 것까지만 진행을 하고요.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또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. 춘향 형상 가려노다 시작. 춘향 형상 가려노다
빠스니 시작 일장설을 내가 못 봤으니 부모 봉양 그 지금 이제 춘향가 쑥대머리 중간 조금 안 되게 배웠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다시 또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익혀 놓으시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춘향이가 홀로 옥방에 앉아 신세 장탄으로 울음을 원한디 춘향 형상 가련노다 쑥대머리 귀신 형용 여기까지 이제 끊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